스포츠는 직접 하는 사람은 물론 그걸 보는 사람까지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매력을 지니고 있죠. 민선8기 경기도는 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체육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최창순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검도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성수 씨. 체육인 자격으로 연간 150만 원의 기회소득을 받게 됐습니다. 심판을 위한 지원금은 전무한 상황에서 기회소득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급받은 기회소득은 검도를 배우려는 후배들을 위한 체육관 시설 개선에 사용했습니다.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또 이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전문적으로 체육선수만 하는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체육인 기회소득을 만들었습니다. 체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기회소득은 도내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와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가 대상입니다. 현재 화성과 파주, 광주 등 13개 시군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광명시의 경우 1차 지급을 마쳤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열리는 프로스포츠 경기를 첫눈에 볼 수 있는 정책도 있습니다. 바로 기회 경기 관람권으로 도내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라면 개인이 단돈 1,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경기도에 연고를 둔 18개 프로스포츠 구단의 홈경기에 하나인데 시행 첫 해였던 지난해의 경우 320경기에 12,564명이 기회 경기 관람권 혜택을 누렸습니다. 늙으니까 이제 사실 움직이기가 싫거든. 현장에 오면은 생동감 넘치는 걸 다 볼 수도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박수도 치고 즐길 수도 있고 하면서 그 마음은 참 많이 젊어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지. 장애인분들은 솔직히 집에서 나가기가 너무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기회로 인해서 뭔가 흥이 나면은 집 밖으로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체육 행정을 책임지는 경기도 체육회와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가 지난 7월 문을 열었습니다. 의정부시 종합운동장 2층에 위치한 센터는 체육불균형 해소를 위해 북부체육 활성화와 북부도민 체육참여기회 확대, 북부지역 체육단체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당합니다. 경기도는 1,410만 도민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체육진흥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권과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2027년에는 제108회 전국체육대회가 경기도에서 열립니다. 16년 만에 경기도가 유치에 성공한 건데 2028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2029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도 도내에서 치러집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체육운동에 걸맞은 체육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선수촌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기도 체육 분야의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 경기도 구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